비타민C 정말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 거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우리가 비타민C를 전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즉 우리 몸속에 비타민C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사실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조금이라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또 비타민C를 꼭 음식이 아닌 영양제로 먹어야 하는 걸까요? 자, 이러한 비타민C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 오늘 재미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없으면 사망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타민C를 처음 발견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497년에 수개월 동안 항해를 하던 선원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잇몸에서 피를 흘리는 증상이 있어서 그 병을 괴혈병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1747년에 영국의 해군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가 군인들과 함께 수개월간 항해를 하는 도중에 군인들이 괴혈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라임 과즙을 사용했는데요. 라임 과즙을 먹고 죽어가던 군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괴혈병을 치료한 물질이 추후에 비타민C로 밝혀지면서 비타민C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타민C는 철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결합 조직을 이루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몸에서 부족해지면 약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점차 몸의 점막에서 출혈이 생기기 시작하고 뼈에 변질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된 괴혈병은 비타민C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여러 장기의 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비타민C를 따로 먹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음식으로 조금씩이라도 비타민C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먹고 있는 과일과 채소 등에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괴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비타민C를 음식으로만 먹어도 되는데 왜 비타민C 영양제를 먹는 것일까요? 그리고 비타민C는 하루에 얼마 정도의 용량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비타민C 하루 권장량에 대해서 잠시 알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비타민C 하루 기초 권장량은 약 100mg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우리가 일반적인 비타민C 영양제를 생각해 본다면 매우 적은 양이죠. 요즘 많이 드시고 계신 비타민C 영양제 용량을 보면 한 알에 1000mg, 즉 1g 정도 됩니다. 즉, 하루 기초 권장량의 약 10배 정도를 먹고 있는 것이죠. 자, 기초 권장량은 100mg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용량이 많은 비타민C 영양제가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영양제의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루 기초 권장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세포 기능이 최적화되는 최적 권장량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기초 권장량은 RDA라고 부르는데요. Recommended Daily Allowance의 약자로 이 정도도 안 먹으면 괴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수준의 용량입니다. 그 용량이 약 100mg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켜주는 용량은 ODA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Optimal Daily Allowance의 약자입니다. 이 ODA의 용량이 비타민C의 경우는 하루에 약 1000mg부터 시작해서 6000mg까지 됩니다. 물론 최근엔 비타민C 고용량 요법, 즉 메가도수 요법을 많이 하면서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무튼 RDA와 ODA라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비타민C 영양제들은 ODA 개념에 맞춰주면서 한 알에 1000mg짜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기능의학을 공부하던 시절, 거의 17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당시부터 ODA 개념으로 환자들에게 하루에 수천 밀리그램의 비타민C를 권해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ODA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방송에서 영양학자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100mg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너무 모르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비타민C 영양제 용량이
1000mg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C 고영양 요법, 즉 메가도스 요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앞으로도 시리즈로 비타민C 관련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요. 꼭 구독 및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바로 알림을 보시고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C 고영양 요법을 하실 때 주의할 점도 제가 과거에 정리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몸에서 꼭 있어야 할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비타민C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